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증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쵸?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니까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예쁜 가을 엽서 가지고 왔어요. 약간 은은한 것 같으면서도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듯 하면서도 아주 쉬운. 아, 오늘도 꿀팁 정보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면 예쁜 엽서 금방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꿀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단풍 나뭇잎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 있으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재료는요. 짠! 요 나뭇잎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뜯어서 이렇게 책갈피에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코팅을 해서 책갈피 하려고 이렇게 두었다가 갑자기 엽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꿀팁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엽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마음에 드시는 거 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해볼까요? 제가 이거로는 해보지 않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짠, 오늘의 엽서지는 파브리아노 엽서 200g 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엽서를 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해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물론 손으로 잡고 하셔도 되지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뒷면 쪽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짠, 벌써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에 물감을 이용해서 일단 이것을 하시기 전에 원하시는 물감 색 농도를 미리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고체 물감이기 때문에 색깔을 만들다 보면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원하시는 물감 색을 저는 이 색들이 마음에 들어서 하지만 구독자님들께서는 구독자님들만의 색깔을 고르셔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농도를 미리 맞춰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감은요, 사쿠라 코이 48색 고체 물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브라운 계열도 하나 해줍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티슈를 옆에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 농도가 너무 많게 되면, 꽃잎 사이사이로 붙여놨던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모양이 살지 않거든요. 일단, 이것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안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형태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셔야 돼요. 경계를 좀 풀어주시고요. 빨리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물 농도를 또 너무 적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진한 색깔로 원하시는 쪽에 해주시고요. 이 위쪽에도 역시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색들을 섞어서 약간 좀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은은하게 아마 영상을 한번 딱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쉽죠? 그
그냥 나뭇잎만 잘 고정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벌써 알록달록 예쁘게 문들고 있네요. 물이 너무 많은 곳은 살짝 찍어주세요. 안에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들어가면서 형태가 약간 흐트러질 수는 있는데요. 뭐그 나름도 너무 심하게만 아니면 괜찮으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물만을 이용해서 경계가 없어지도록 한번 쑥 훑어주신 다음에 이 아래로도 이제 잎을 연결해서 그릴 거예요. 약간 이렇게 가지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전에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제 영상 보셨으면 단풍잎을 그려줍니다. 해주시고요. 색상을 같은 색보다는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이곳에 들어갔던 색들을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붓은요, 봉사에 갔다가 좀 저렴한 붓이 있어서 이것은 모닝글로리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은한 느낌의 중간중간 너무 진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좀 은은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기도 아까 이쪽에 나뭇잎만 있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풍나무가 있어서 오다가 이제 단풍나무 잎으로 했지만 구독자님들 댁 주변에는 좀더 예쁜 나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쁜 나뭇잎 하나 뽑으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마치 좀 자처럼 활용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약간 좀 마스킹 테이프를 대신하는 역할? 이렇게 은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을이라서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울긋불긋 많이 물들어 있어서 나뭇잎 모양은 너무 막 예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늘 말씀드리지만 손 가시는 대로 아, 이렇게 단풍잎이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은은하게 예쁘죠? 그 다음에 약간 위쪽으로 해서 색을 이쪽 있죠? 이쪽 부분에 너무 진하게는 말고요. 약간 은은하게 약간 좀 뒤에 있는 모습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옆에도 하나 해주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떼볼게요. 이쪽 중간 부분에 물이 좀 살짝 많아졌네요. 살짝 찍어내 주시고요. 이쪽에 지금 살짝 들어갔어요. 살짝만 닦아줄게요. 붓을 깨끗이 해서 살짝만 닦아주겠습니다. 형태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스킹 테이프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좀 모양이 잘 드러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약간 진한 색상으로, 이것도 물론 구독자님들께서 원하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살짝 작은 붓으로 해볼게요. 이거 다 쓰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티슈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물기가 없도록 요거 색상을 하기 전에 이쪽에다가 좀 진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보다 살짝 작은 니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아까 살짝 진한 색으로 해서 밑에 깔려져 있는 색깔보다는 살짝 진하게 해서. 진하게 하셔야 지금 하고 있는 색깔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는 물만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해주시고요. 잘 잡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지만 구독자님들 하실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이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보다 살짝 진한 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뻐져라 하면서 망치면 안 돼. 예뻐져야 해. 이렇게 꼭 잡고 되도록이면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제거를 해줍니다. 우와, 예쁘게 잘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쪽 있죠? 이쪽은 물만을 이용해서 살짝 경계를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보다는 살짝 배경이 어둡게 깔리면서 이렇게 형태가 드러났어요.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꽃잎을 살려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살짝 작은 붓을 가지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약간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따쟁이가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형태가 불분명하게 된 것에 약간 어두운 색을 넣고요. 배경은 물만을 이용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몇번 해보시면요. 요령이 금방 생겨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요. 쉽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쁜 엽서를 하실 수 있어요. 이쪽도 약간 형태가 잘안 나오니까 형태가 드러나도록 색을 칠해서 깨끗한 붓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티슈로 꼭 닦아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색상들을 이용하셔서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살짝 이제 물감으로 보완을 색칠로 보완을 해주시면서 서서히 이쪽 잎도 드러나고 있어요. 원하시는 색깔을 이것저것 섞어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절차가 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시면 별거 아니지만 아주 퀄리티가 높고 예쁜 엽서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만을 이용해서 주시고요. 이쪽에도 좀 밝아서 형태가 좀안 나와서요. 글을 섞어서 점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너무 막 예쁘게 하려고 안 하셔도요. 이 형태만 잘 드러나면 이쁘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 곳은 살짝살짝 다듬어 가시면서 해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드러났어요. 예쁘죠? 그리고 쉽죠? 무엇보다 좀 쉬워야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이것저것 연구 아닌 연구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 더 예쁜 엽서를 전파할 수 있을까 늘 노력하는 따생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가을가을하죠? 이쪽에도 약간 형태가 좀덜 드러나서 모양이 좀 예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주변은 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전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짠, 은은하고 예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했던 것은 그냥 말렸는데, 이번에 좀 뿌리기를 통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지.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좀 뿌리고 싶으신 분들은 좀 뿌려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두시고. 이렇게 하면 좀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살짝 찍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와, 뿌리니까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한쪽에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걸 알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늘더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와, 정말 예쁘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말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마를 동안 다른 엽서 좀 참고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것은 중앙에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큰 것을 좀 사이즈에 맞게 원하는 곳에 이것 좀긴 포스트잇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단하고 나서 원하는 곳에 위치를 잡아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자리를 잡아서 칠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신 분들은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으신 후에 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지금 아래층에를 갔다 왔더니 숨이 차가지고 어떻게 골라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포스트잇을 붙이신 후에 이것을 작업을 하시고 떼어내시고 글씨를 쓰시면 되고요. 이 중간중간 부분에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잎을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화사하죠.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안 칠해져 있잖아요. 얘는 이 위에 그대로 붉은색을 입혀서 칠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우와,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신. 이렇게 그빈 공간에 붉은색을 칠한 거고요. 이것은 그냥 심플한 엽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여서 흰색 부분에 이렇게 붉은색을 칠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살짝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원하시는 붉은색을 꺼내어서 어디에 칠해볼까요? 요거 한번 칠해볼게요.
베이플 좀 만들어 가시면서. 오케이. 인맥 부분은 제가 지금 살짝 떼어내고 칠해주고 있어요. 박스는 살려주시고요. 이쪽에도. 좀더 화사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칠해준 거예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칠해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짠. 그 사이 말라버린 엽서입니다. 자, 이곳에 마무리를 해야겠죠? 무엇으로 할까요? 글씨로 쓸 거예요. 그쵸? 늘상 제가 하듯이. 오늘도 크레타케 24호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잘 나오는지 한번 옆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문구를 써볼까요? 처음 했던 것은 가을 그리고 나라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가을이라서 이것은 절 위한 엽서로 가을 그리고 나, 아니요, 가을 그리고 당신 한번 해볼게요. 가을 그리고 당신이라는 문구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 터치가 약해가지고 기침 소리가 다 들어갔어요. 목이 막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글씨를 넣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NG.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엽서도 이건 약간 더 붉죠? 붉은 톤을 제가 좀더 많이 쓴 거고요. 영상이 돌아가면 구독자님들한테 좀잘 보이게 하려는 그 심리가 있어서 평소 때보다 조금 진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독자님들께서는 색깔의 농도와 가을색을 잘 맞추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한번 꼭 해보세요. 중간중간에 잎은 뭐 브라운 계열로 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을 좀 진하게 붉은 톤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 하시고 나셔서 이 위에 붉은색으로 입혀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가을가을한 예쁜 가을 엽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구독자님들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따생인 다음에도 좀더 예쁜 엽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블로그에 상세 이미지 올려놓을게요. 모두 모두 구경 오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공감, 딸랑딸랑까지. 그럼 따쟁이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엽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